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핏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하나 솔루션입니다. 동사는 2020년 하나 케미칼과 하나 큐셀의 이제 첨단 소재가 통합되어 탄생한 회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케미칼 부분 사업 및 PVC, CA, TBI 제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부분과 갤러리아 타임월드, 하나 도시 개발이 속해 있고 뭐 대표적인 태양광 주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디어 태양광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죠. 2분기에만 2,77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한 7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케미컬에서는 2,280억, 첨단 소재 166억, 갤러리아 36억, 그리고 특히 적자를 예상했던 태양광 사업에서도 352억의 흑자를 기록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런 동사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 혁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동사의 하나큐셀이 유럽연합이 150만 유로를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지 실리콘 텐덤셀, 즉 뭐 텐덤셀 시험 생산 라인을 독일에 있는 하나 큐셀 글로벌 R&D 센터에 구축합니다. 텐덤셀은 실리콘 층 위에 태양광 신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얹어서 제작을 하는데 꿈의 태양광으로도 불리며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리콘 단일 셀이 흡수할 수 없는 영역의 빛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어서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텐덤셀의 이론적인 한계 효율은 44%, 실리콘 단일셀의 한계 효율인 29%에 약 1.5배에 달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올해 11월부터 4년간 고효율 텐덤셀을 양산하고 노드를 제조하는 장비 공정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유럽 내 태양광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총 17곳이 참여를 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해 30%에서 2030년 45%까지 올리는 리파워 EU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 텐덤셀의 상용화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이 되는 거죠. 이미 태양광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유럽과 한국을 거점으로 투출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차세대 태양광 시장의 기술 혁신을 선도할 동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1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